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오늘은 20여 년간 번역 출판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경험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앞으로 번역 출판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힌트가 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부산에서 첫 번역서를 냈습니다. 지금은 부산에 단행본 출판사들이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진이 같은 오래된 출판사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업을 겸한 몇몇 출판사가 있었는데, 지역의 이름 있는 문인들의 작품을 주로 내는 전통 있는 출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동안 출판계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구분하기 쉽도록 6가지 주제로 나누어 순서를 매겼습니다. 첫 번째, 번역서의 주요 장르 변화. 두 번째, 초판 1쇄 발행 부서의 변화. 세 번째, 번역료의 변화. 네 번째, 역자들의 스펙 변화. 다섯 번째, 출판사의 변화. 여섯 번째, 번역기의 위협.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먼저, 번역서의 주요 장르가 변했습니다. 제가 첫 번역서를 냈을 때, 출판계의 상황이 그때도 좋지 않아서, 지역의 이런 전통 있는 출판사들이 이미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단군 이후 최대의 불황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며 출판계의 어려운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쓰이곤 합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서점에 가보면 소설 부분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문학, 로맨스물, 추리물, 호러물 등 문학뿐만 아니라 대중소설들이 많이 출간되어 신간과 베스트셀러 코너에 절비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즘 번역소설은 일부 출판사에서 여전히 출간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까지 보면 비소설과 아동소설의 비중이 높습니다. 오락 기능을 담당했던 소설이 게임을 비롯한 인터넷의 여러 채널에 자리를 내준 듯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삭제 본인이, 완역 본인이 하는 것이 마케팅에 있어 하나의 자랑글이었지만 더 이상 그런 것을 강조하는 출판사는 없습니다. 스피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경영서, 자기 개발서, 심리서 등 문학보다는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저술서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라면 이전에 도외시되었던 에세이 열풍이 몇년 전부터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출판사는 에세이 냄새를 풍기는 책을 참 싫어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기 개발서의 저자들이 불가피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에세이적인 면을 보이면 에세이 부류가 아닌가 하고 묻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에세이를 표방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번역은 소설이 제일 재미있었고 소설을 번역하던 시절이 제일 그립습니다. 두 번째, 발행 부수도 변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초판 1쇄로 1,500권 플러스 200권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1,500권을 내기로 하고 200권은 홍보용 정정본으로 따로 내기로 했습니다. 당시 부산이 대개 이 정도였고 서울에서는 초판 1쇄가 대개 3,000부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번역서의 경우 대개 1쇄가 평균 2,000부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저자들의 작품의 경우에는 유명한 저자나 이름 있는 저자들의 작품 빼고 나면 그보다 조금 더 적은 1,500부 전후나 혹은 1,000부 전후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번역서의 경우는 최소한 2,000부는 팔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번역료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 경우는 첫 번역서 1쇄, 2쇄는 책으로 받았습니다. 그 앞에 정정본으로 나온 200권 중에서 상당 부수를 받았습니다. 대신 2쇄가 나오면 인쇄 외에도 고료를 일부 따로 받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좀 독특한 형태지만 저로서는 출판사에 1쇄로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는 첫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쇄로 받은 책을 서울의 여러 출판사에 보내 다음 작품을 번역하게 되었는데
그때 받은 첫 번역료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당시 학원 강사였는데, 3개월 월 번역료가 학원 강사 월급의 6배 혹은 7배였습니다. 그러니 월급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강사 월급의 두세 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좀 벌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이드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이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실이 무엇인지는 앞에 올린 영상 어딘가에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3개월 번역료를 월급으로 나누면 학원 강사와 거의 같거나 더 적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번역료가 다른 것만큼 혹은 물가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번역 분야만 이렇게 열악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달린 일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개인의 능력에 달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세상의 변화는 근무 시간이 좀 줄어들고 삶의 여유를 즐기는 쪽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번역만큼은 오히려 이 부분에서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달리 이것은 출판계의 열악성과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 번역가들로서는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넷째, 역자들의 프로필이 상향되었습니다. 주요 출판 장르가 변하면서 더불어 변한 것이 있습니다. 역자들의 프로필이 혹은 스펙입니다. 제가 번역을 했던 초기에는 교수들과 석박사 이상의 역자들이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다른 한쪽으로는 학사 출신의 번역가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번역서가 소설 중심이라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번역서들이 대부분 전문서 중심이다 보니 역자들이 대부분 석사 이상이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교수를 감수사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번역자가 되는 데에는 번역가가 되는 데에는 학력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판사에서 드러내놓고 뭐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굳이 말하면 자기 스스로 인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력이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역자들의 프로필이나 스펙을 보면 거의 석사 이상이고 외부에서 공부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들에서 언급한 것처럼 번역만 잘하면 된다는 논리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출판계와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저도 외서를 볼때 저자의 일단 양력 혹은 저자의 프로필을 먼저 봅니다. 흔히 출판인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선호하는 저자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흔히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독자들이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독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자 그리고 역자의 프로필을 먼저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이전에는 저도 잠시 잘못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석사 학위가 없다고 번역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번역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으로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번역 카페 같은 곳에 가보면 여전히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번역을 위해서 공부를 계속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전의 저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는 답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두 권의 번역서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번역가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제 답은 해야 한다입니다. 물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전 영상에서 그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통번역 대학원 나온 제 후배의 말을 들어보니 번역 대학원을 나와도 번역가의 길로 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후배 말은 그랬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 분야에 진입하면 그것은 메리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말하는 룰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적어도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려면 학사만으로 되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입니다. 번역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입니다. 유명대학교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혹은 통번역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석사 정도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한다고 해도 저렴한 번역료의 굴레에 빠져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출판사의 변화도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시작했을 당시에 출판사들 중에 지금은 큰 출판사 빼고는 상당수의 출판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외수도 많이 출간했고 나름대로 규모도 있었는데 문을 닫은 출판사로 기억이 나는 곳은 여름사, 자작나무, 지호가 있습니다. 물론 자작나무는 출판사가 망해서 문을 닫은 것은 아닙니다. 지호는 저도 번역 상권을 냈습니다. 지호는 이미 출간된 책이 150여 권이나 되는데 어느 순간 문을 닫는 것을 보고 출판업계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책이 히트를 치는 바람에 신문 기사에 소개된 소형 출판사 혹은 1인 출판사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더군요. 100만 불짜리 습관으로 유명한 용오름 그리고 에코의 서재 같은 1인 출판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출판업이 전망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그 와중에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십니다.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요구에 대응하는 감각이 특히 뛰어난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 어쩌면 좀 민감한 주제가 될수 있는 번역기의 위협입니다. 미래의 번역가를 위협하는 것 중에서 지금 어쩌면 1순위로 꼽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번역기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영어 번역기를 통해 나온 문장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저도 절대로 대체가 될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언어의 조합 이란 것이 거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번역기가 완전한 대체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저도 시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특히 주어를 생략하면 번역기는 이상한 번역을 하곤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해보니 조금 달라졌더군요. 문장이 길어지면 번역기는 여전히 택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좀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번역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하지만 짧은 문장은 주어를 생략해도 인공지능이 마치 작동하는 것처럼 제대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이버의 파파고도 그렇고 다음 번역기도 그렇습니다. 미래에는 번역기가 번역가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 해도 초벌 번역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굳이 번역이 필요 없고 내용만 대충 아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사용해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낮은 번역료의 상승을 억제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말과 어순이 다른 영어도 이런 수준에 와 있는데 우리말과 어순이 비슷하다고 하는 일본어와 중국어는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는지 참 저로서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번역 출판계와 번역가의 전망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의 오락적 기능이 이미 인터넷과 게임과 유튜브로 대체되었다고 해도 전문 지식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매체는 책이 유일합니다. 이것은 책이 가진 고유한 기능이고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효해 보입니다. 그렇다 해도 20년 전과 비교하면 알게 모르게 축소되어 왔듯이 출판계는 앞으로도 이 추세를 더 강화하며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요?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 한때 출판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비빌 언덕을 볼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로 유명해진 사람들의 책을 내는 것이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요. 번역서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검증된 해외 저자의 작품 가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어쩌면
출판도 유튜버처럼 빈익빈 브이프로 가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말입니다. 저자도 그렇고, 번역가도 그렇고, 출판사도 그렇고, 모두 말입니다.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어느 분야나 시장이 활성화 상태일 때는 초보자들이 다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끼어들 수 있는 텀과 여지가 많지만, 시장이 어려운 경우는 철저히 기획된 작품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가의 뜻이 있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번역가가 갖추어야 하는 세 가지 요건으로 제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연스럽게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책이라도 출간하여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출간이 매우 쉬운 전자책조차 시도해 보지 않는 것은 번역가가 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저한테는. 두 번째, 굳이 통번역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석사까지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품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판사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 출판사가 문을 닫으면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